비싼 학비든 아이돌 12위는 최우식 님입니다. 오.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갑. 유명한 짤이죠. 이 댄스 하나로 국민 삐약남 등극하셨다가 전 세계를 기생충 열풍으로 몰아넣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최우식 님. 오. The older son of the family. When you get everything started. 최우식님 보고 신기해하는 외국인들 리얼 반응을 보니 왠지 제 어깨가 다 으쓱으쓱해지는데요. 리액션이다. 이쯤이면 차세대 Do You Know Club 인정이죠?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들과 언어의 장벽 따윈 일도 없다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최우식님. 막힘이 없네요.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여 년간 캐나다 이민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. 그렇다면 최우식님은 캐나다에서 어떤 학교를 다녔을까요?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너무 귀엽다. 밴쿠버 인근의 코퀴룰람으로 이주한 오. 최우식님은 키 세컨드리 스쿨로 진학하는데요. 이 학교는 캐나다의 공립학교인 만큼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마쳤을 것이라고 추정. 이후 캐나다 S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최우식님. S유니버시티는 밴쿠버에 위치한 학교로 캐나다 서부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합니다. 와,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. 운 좋게 들어갔지. 하지만 최우식님은 이 학교에서 무대 연출을 전공하다가 아, 무대 연출을 하셨군요. 1학년을 마친 뒤 배우가 되기 위해 중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S유니버시티 신입생 학비는요. 수업료 및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면 약 2만 155 캐나다 달러, 한화로 약 1,801만 원의 학비가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. 이후 한국의 C대학교에 입학해 아시아 문화학을 전공한 최우식님은 배우분들 많이 나오셨죠. 졸업까지 약 2,791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최우식님이 캐나다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들였을 학비에 총 금액을 더해보면 약 4,592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. 와. 그런데 캐나다에서 무대 연출을 전공하던 최우식님이 왜 갑자기 배우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러게요.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네. 그 온라인 오디션을 지원을 해줬어요. 아~ 저 어머나. 대신. 네. 근데 그게 이제 뽑혀서 캐나다에서? 네. 큰일 하셨네.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. 과거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배우의 길에 입문하게 됐다는 최우식님. 그 결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로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. 진짜. 고맙겠네요. 그치?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.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최우식님은 친한 친구들 또한 월드클래스로 유명합니다. 귀 선배님이랑 친하지 않나요? 대표적 연예계 3호임인 우가팸에서 귀, 박서준, 박형식, 픽보이님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죠. 훈훈하네요. 와, 대박이다. 서로가 서로에게 셀럽이야. 함께 찍은 인증샷이 올라오는 날엔 아마 전 세계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허당기 넘치고 그 큰 칼로 해야 되는 거야? 엉뚱함도 터지지만 친한 게 느껴졌죠, 여기서. 그게 또 최우식님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. 앞으로도 최우식님의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야,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비싼 학비 아이돌 12위는 약 4,592만 원의 학비가 들었다는 최우식님이었습니다.